안녕하십니까. 애드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6월 16일 필기 면제자 공존행동 기계 기능사 동영상 복원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자, 이 필기 면제자 검정이 뭐냐 하면은 산업수요 맞춤 고등학교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일정만 보더라도 정기 시험이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가 편성되어 있는데 요 2회차, 3회차 사이에 보면은 이 필기 면제자 검정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요 필기 면제자 검정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제 경우에 이 필기 면제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제보를 받기가 힘듭니다. 제보를 받기 힘들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원분들 중에 고등학교 고등학생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분이 자기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정보를 모아서 저한테 개별 제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 메일로 제보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사실상 아무래도 이 어느 정도 정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100% 복원은 힘들 거다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제보해 주신 내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디테일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복원하는데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제보를 해주신 회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복원을 해봤으니까 요 자료를 보시고 우리 시험 보는 회원분들 모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다음 보기의 회로도와 알맞은 영상을 찾으시오 라고 돼 있죠.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의 회로도와 알맞은 영상을 찾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앞서 본 영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가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전원을 넣고 녹색 버튼을 탁 눌렀다가 떼도 어떻게 됩니까? 그 레드 램프가 점등돼서 유지가 됩니다. 요런 회로를 자기 유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녹색 버튼을 눌렀다가 뗐는데도 그 레드 램프가 점등되어서 MC의 A 접점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적색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소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전원을 놓고 녹색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는 레드 램프가 점등이 되어 있지만 손을 딱 떼면 어떻게 돼요? 소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눌렀을 때 동작하고 뗐을 때 소등되는 회로를 인칭 회로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어떤 기계 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할 때, 그래서 누르고 있을 때는 돌아가지만 뗐을 때는 이제 정지가 되는 이런 장치들에 사용이 되고요. 이런 회로를 인칭 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놓고 녹색 버튼을 탁 눌렀다 떼면 어떻게 돼요? 플리커가 동작해가지고 깜빡깜빡깜빡 어떻게 전멸 신호가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레드 램프가 계속 깜빡깜빡 전멸을 하게 됩니다. 요런 회로를 플리커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가번은 자기 유지, 나번은 인칭, 다번은 플리커 회로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보기의 회로는 뭘까? 동작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작 상태를 점검해보면은 우선은 최초 차단기에 전원을 올리게 되면은 아래쪽에 전원이 들어오죠. 요거를 아웃라인이라고 합시다. 아래쪽에 전원이 요런 식으로 전기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야, 앞쪽에. 자, 그리고 인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인라인도 전기가 요렇게 들어오게 되지만 여기 일단은 위에 접점 부분 상단에까지 전기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요 접점들이 예를 들어서 B접점이면 통과해서 들어가겠지만, 자, 여기 위에 있는 접점들이 다 뭐예요? A접점, A접점, A접점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PBS1 녹색 버튼입니다. 요거를 탁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르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전기가 이렇게 통전이 되는 거죠. 통전이 되어가지고 PBS 2번 같은 경우는 비접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MC가 어떻게 돼요? MC의 전원이 온 되는 거지. 그래서 MC의 전원이 탁 들어오면서 MC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MC가 동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MC의 A접점들이 모두 붙어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PBS1을 눌렀다가 떼더라도, 얘를 탁 떼더라도, 손을 떼더라도요, 요거 구분을 위해서 검은색으로 그려드릴까요? 원위치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눌렀다가 뗀 상태예요. 자, 이 눌렀다가 떼게 되더라도 전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MCA 접점이 붙어서 자기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가 통전이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통전이 되면서 A 접점도 붙어서 유지가 되니까 RL이 점등이 되는 거죠. 요 RL의 전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눌렀다가 떼더라도 MC가 붙어서 유지되니까 자기 유지 회로가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PBS2를 딱 눌러버리면 순간적으로 전기가 끊어져 버리니까 MC가 다시 오프 되는 거지. 그리고 요 A접점들도 원래 다시 원위치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RL 역시도 소등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 회로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유지 회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1번 문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알맞은 회로를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문제의 영상은 어떻게 동작을 해요? 최초 차단기를 올리면 레드 램프가 점등이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PBS1 녹색 버튼을 눌렀다가 뗍니다. 눌렀다가 떼니까 어떻게 돼? 그린 램프가 점등되어서 유지가 되죠.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레드 램프는 계속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PBS2 적색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린 램프는 소등하고 레드 램프는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이번 영상에서의 회로 같은 경우는 그린 램프의 동작과 관계없이 레드 램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알맞은 회로를 한번 찾아본다면 요 회로가 되는데, 요 회로의 동작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최초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요 아웃라인에 전기가 아래쪽으로 요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 상태에서 유지가 될 테고, 자, 인라인의 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들어와서 이 접점 위에, A접점 위에 같은 경우는 전기가 접점 위까지만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엔 접점이 없잖아. 그래서 이 통과를 쭉 해서 최초 차단기만 올려도 어떻게 돼? 레드 램프가 점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BS1을 탁 눌렀다가 떼죠. 누르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누르는 순간에 요 녀석이 붙으니까, 도체가 붙으니까 전기가 이런 식으로 통해서 PBS2 비접점이니까 통과해서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MC가 동작하게 되고, 그리고 MC의 A접점들이 모두 붙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떼더라도, 이 PBS1을 떼더라도, 손을 눌렀다가 떼는 거죠. 이렇게 떼더라도 여기서는 전기가 안 들어가지만 MCA 접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기가 이쪽으로 흘러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자기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MC 쪽 요 라인, A 접점 라인에 전기가 계속 통하게 되니까 그린 램프 역시도 점등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레드 램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왜? 이 접점이 없으니까 동작 상태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전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PBS2 비접점을 탁 눌러버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차단이 되어지니까 MC가 다시 꺼지게 되는 거고, MC의 A접점들이 모두 떨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그린 램프 원위치 오프 되는 겁니다. 근데도 여기 동작과 상관없이 레드 램프는 계속해서 점등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제 영상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2번 문제 답은
갑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번은 왜 안 됩니까? 나번은 이 MC 접점이 뭐예요? 접점이 있는데 요 접점이 비접점이 돼버린단 말이야. 비접점이 되기 때문에 최초 PBS1을 딱 눌러버리면 요거는 붙어있는 상태 눌러버리면 전기가 요렇게 통하겠죠. 그래서 MC가 동작합니다. MC가 동작하게 되는데 MC가 동작하면서 MC A 접점들은 다 붙을 것이고 MC B접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최초 차단기 올렸을 때는 B접점이니까 요까지 전기가 들어가는데 요 PBS1을 눌러서 동작을 시켜버리면 그린램프는 들어오지만 레드램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소등되어 버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PBS2 누르면 원위치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문제의 답은 갑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공구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영상에서 보여준 이 공구의 명칭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와이어 스트리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 스트리퍼의 역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선의 피복을 벗기거나 혹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을 하죠. 그리고 전선을 이렇게 구부릴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은 와이어 스트리퍼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죠.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번 문제의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푸시 버튼 스위치이긴 한데 위에 뭐가 있어요? 램프가 달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줄여가지고 그냥 램프 스위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정식 명칭은 뭐냐면은 조광형 누름 버튼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BS 뭐예요? 푸시 버튼 스위치란 말이야. 푸시 버튼 스위치인데 램프가 달렸기 때문에 조광형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 적어주실 때는 조광형 누름 버튼 스위치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5번 문제도 이전에 그 몇 회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제가 한번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의 명칭 같은 경우는 버터플라이 밸브가 되죠. 그래서 이 버터플라이 밸브, 밸브판이 이런 식으로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 라고 해가지고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버터플라이 밸브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유로 개폐용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배관이음 도시기호 중 정면도를 고르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배관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 배관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죠. 그래서 요 배관의 그 멈춘 상태에서의 정면도를 찾는 건데 어떻게 멈췄어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멈췄단 말이에요. 지금 삐딱삐딱한데 뭐 어쨌든 사진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 사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정면도를 그려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면도는 어딥니까? 여러분이 보는 바로 이 정면. 이 상태에서 그냥 그려주시면 되죠. 만약에 평면도 그려라 했다면은 위에서 보고 그린 도시기호를 찾아야 될 텐데 여기서는 정면도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면에서 본 도시기호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배관 이음에 도시기호를 한번 그려본다면 일단 좌측편 배관의
구멍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좌측편 배관 구멍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죠. 색을 칠해서 내가 정면에서 봤을 때 이 구멍이 보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배관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내려가서 일로 꺾이는 엘보가 보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엘보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엘보로 꺾어서 내려가죠. 근데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엘보 표시 이쪽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쪽 뒤편은 우리가 안 보이잖아.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서 저쪽으로 꺾여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뒤쪽 엘보는 보이는 거죠. 요 뒤쪽 엘보, 요 엘보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 꺾어서 저 끝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리는 거야. 요렇게 와서 꺾였고, 여기 엘보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도시기호는 몇 번입니까? 아, 보기상에 1번이 되겠구나. 그래서 6번 문제 답은 1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압력계에서 표시하는 76cm HG 중 HG의 명칭과 76cm HG를 메가파스칼로 환산한 값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압력계가 나오죠. 이 압력계는 암모니아 냉동장치에 주로 사용하는 압력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계를 보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압력판, 그 압력계판 내부에 보면은 단위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cm hg, 그리고 인치 hg, 킬로그램포 제곱센치, psi, 요거를 psi라고도 해요. 그래서 총 4가지 단위가 있는데, 요 4가지 단위가 이 압력계 내부에 모두 표시가 되긴 합니다. 근데 뭐 이 전체적으로 다 표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여기 좌측에 cm hg와 인치 hg가 있습니다. 요 cm hg, 인치 hg는 진공압력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0을 기준해서 여기 밑에까지 있죠. 여기 밑에까지. 요 0을 기준해서 요 밑에까지의 눈금만 cm hg와 인치 hg로 나타냅니다. 자, 그것도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76cm hg는 요거를 환산해 보면요, 인치 hg로 환산을 해 보면 대략적으로 29.92인치 hg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76, 요게 cm hg가 되겠죠. 빨간 색깔, 빨간 색깔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76cm hg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랑 같은 점이 결국은 얼만데, 30인치 hg랑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공 압력 측만 요 cm hg, 인치 hg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진공 압력을 벗어나서 위쪽 대기압 이상으로 갈수록 어떤 압력으로 표시하느냐? 프사이와 킬로그램 퍼 제곱 센치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식도 적어드리면, 밑에 적을까요? 이 5킬로그램 퍼 제곱 센치가 이것도 마찬가지 환산을 해보게 되면 71.12 psi 프사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검은색이 킬로그램 퍼 제곱 센치잖아요. 그래서 여기 5킬로그램 퍼 제곱 센치가 되는 거야. 검은색으로 표시된 요 수치가. 자, 그래서 5킬로그램 퍼 제곱 센치가 71.12라고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0에서 조금 넘어간 대략 70 정도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쌤, 이거 어떻게 보는 겁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요 두 가지는 뭐야? 진공 압력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 옆에 있는 두 가지는 뭐야?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표시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마다 그 단위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대기압 이하의 빨간 색깔로 표시되면은 cm hg인 거고, 그리고 검은색으로 표시되면은 인치 hg가 되는 거고, 그리고 대기압 이상 압력에서 검은색으로 표시하면 요 이제 킬로그램 퍼 제곱 센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대기압 이상 압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psi, 프사이로 표시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다음 압력계에서 표시하는 76cm HG 중 HG의 명칭과 라고 했는데, 일단 명칭은 뭐예요? 자, 이 76cm HG죠. 76cm, cm에 HG란 말이야. 그러면 이 HG의 명칭은 뭐냐? 이 HG의 명칭은 수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은의 기호가 뭔데? HG란 말이야. 그래서 수은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76cm HG에서 HG는 수은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명칭과 76cm HG를 메가파스칼로 환산한 값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76cm HG를 메가파스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대기압을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1ATM은 수은주를 하게 되면 760mmHg와 같은 거고요. 그리고 mmHg니까 cm로 바꾸면 76cm의 Hg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파스칼의 단위를 알아야 되죠. 1ATM은 101325 파스칼과 같고요. 요거를 키로로 바꾸면 1000을 나눕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여기에 점이 찍히니까 101.325 키로 파스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메가파스칼 하고 싶으면 키로에서 또 1000을 나눠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가니까 0.101325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요 메가파스칼은 뒤에 소수점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지워가지고 반올림해서 0.1 메가파스칼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뭐 요것만 봐도 대충 감은 오죠. 76cmHg가 0.1 메가파스칼, 답은 사실상 나왔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공식으로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단위 환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단위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단위 환산. 76cm의 Hg였어요. 요 76cm의 Hg를 메가파스칼로 바꾸려면 일단 단위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압을 나눠버려요. 대기압이 얼만데? 76이거든. 그래서 76cm의 Hg를 넣는 거야. 그러면 단위가 이렇게 사라지죠. 그리고 단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값을 넣으면 돼. 그래서 곱하기 내가 원하는 거 메가파스칼. 그래서 0.1 메가파스칼을 넣게 되면은 자 76, 76 사라지면 얼마예요? 1이 되잖아. 그래서 1 곱하기 0.1 메가파스칼 하면은 0.1 메가파스칼이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76cm의 Hg는 0.1 메가파스칼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단위를 환산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위로 환산하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압력 게이지만 보고 찾는 문제인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이 압력계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냉동장치에 사용되는 압력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보면 cmHg, 인치Hg,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푸사이가 표시가 되는데 진공 압력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진공 압력계 같은 경우는 cmHg와 메가파스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진공압력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76cmHg는 얼마로 나와요? 마이너스 0.1 메가파스칼이라고 나오니까 그냥 게이지만 보고도 이 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압력 게이지가 나왔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압력 게이지를 모두 다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 문제 이 명칭은 수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76cmHg를 메가파스칼로 바꾸게 되면은 0.1 메가파스칼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장치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마지막에 화살표가 가리킨 장치의 명칭은 냉매해수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냉매해수기? 냉매해수 작업? 이전에 차에 한번 나왔었죠. 자,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상 마지막을 기준했을 때 가장 우측에 있는 게 그 에어컨 실외기가 되고 에어컨 실외기에 보면은 호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호수, 적색 호수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장치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그 중간에 있는 장치를 좀 자세히 보면은 그 내부에 전자식으로 수치가 표시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의 명칭은 전자식 매니폴더 게이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호수가 냉매해수기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냉매해수기에서 또 옆에 있는 냉매해수 용기 쪽으로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장치의 명칭은 냉매회수 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할은 뭐겠어? 냉매회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8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산소 용접 시 중성 불꽃을 점화하는 순서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사실상 뭐 크게 별건 없죠. 왜냐하면은 영상에서는 산소 용접기 토치를 가지고 불꽃을 붙이고 끄는 것만 보여준 거야. 근데 이것도 제가 설명한 거 듣고 다시 한 번만 보세요.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디테일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상에서는 점화 시에 점화 순서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밸브를 지명을 해 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서는 산소 용접 시 중성 불꽃을 점화하는 순서를 쓰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점화 순서예요. 사실상 중성불꽃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성불꽃이나 산화불꽃이나 뭐 환원염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거는 결과적으로 아세틸렌과 산소의 비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점화 후에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점화 순서를 묻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점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영상에서도 나옵니다. 최초 아세틸렌 밸브를 열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스파크 라이터에 갖다 대서 스파크를 일으켜서 점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점화 후에 산소 밸브를 열어서 어느 정도 중성 불꽃, 산화 불꽃으로 맞추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9번 문제, 점화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세틸렌 밸브를 열고 점화 후 산소 밸브를 연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화 순서를 써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영상에서 나와요. 영상에서 불을 끌 때, 소화할 때 산소 밸브를 먼저 잠그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 밸브를 잠굽니다. 이유도 있어요. 산소 밸브를 먼저 잠궈 주셔야지만 역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화하는 순서를 쓰시오 라고 문제 나왔다면 산소 밸브를 잠그고 아세틸렌 밸브를 잠근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 9번 문제 답은 아세틸렌 밸브를 열고 점화 후 산소 밸브를 연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장치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 보셨는데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마지막에 화살표로 가리킨 장치의 명칭은 뭐였죠? 수액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 수액기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압축기가 있고 그리고 응축기가 이렇게 설치되면 응축기 다음 단에 설치가 되어서 여기에 응축되어서 나오는 액냉매를 일시 저장하고 그리고 길다란 배관을 연결해서 팽창 밸브 쪽으로는 액냉매만 공급해 주게 되고 그리고 상부에 예를 들어 불응축 가스가 체류하면 불응축 가스도 제거해 주기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10번 문제 화살표가 가리키는 장치의 명칭은 수액기가 되는 거고 역할은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설치하여 냉매를 일시 저장하거나 불응축 가스를 제거하거나 혹은 액냉매만 팽창 밸브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필기 면제자 검정 복원 문제 제보해주신 우리 회원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